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입신 중에 천국을 방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많은 천사와 성도들과 나누는 이야기 천국 2편입니다. 죄인의 심판,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언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도 영구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밝혀지며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선이나 참도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필경에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이것은 제가 입신 중에 들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깊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송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영안이 뜨이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그 죄를 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 안에는 실로 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영들도 그를 도우려고 그 가운데 함께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영들이 그의 부끄러운 범죄 행위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말하길 우리는 그를 도우려고 왔다가 이제는 우리가 심판날에 그의 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볼 수 없었으나 우리는 그가 죄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이 사람이 회개하여 장차 올 형벌을 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영의 세계에서 한 사람의 영이 온통하게 부르짖으며 미친 사람같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번민이 생기면 언제나 술을 먹고 이것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미친 개와 같이 날뛰며 그 잃은 기회를 온통히 여기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번민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영의 세계에 올라온 가늠자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목이 말라 미친 사람같이 혀를 늘어뜨리고 콧구멍은 붓고 몸 안에서 불이 붙어 올라오는 듯이 손뼉을 치며 가슴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얼마나 흉측스러웠던지 곧 내 얼굴을 돌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치품과 감각적인 것은 모두 세상에 두고 왔기 때문에 미친 개와 같이 돌아다니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생을 조조하라. 여기는 고통을 끝내주는 죽음이 없다. 영은 죽을 수 없다. 만약 죽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고통을 잊기 위해 피스톨로 자살하는 것 같이 여기서도 자살하고 싶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은 세상에서의 고통보다 더 많고 크다. 아, 나는 어쩌면 좋은가. 이와 같이 말하며 그는 어둠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같은 종류의 많은 악령들에 의해 쌓여 가버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도 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나쁜 행위가 죄들 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과 더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죄입니다. 이 죄는 다만 다른 여자와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하여도 너무 과도한 동물욕에 잠기게 될 때 이 죄에 포함됩니다. 한 도적이 죽어 영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 그 습관대로 도적질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계에 있는 물건들 자체가 자신의 불의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듯한 것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는 얼마 후 천사들에 의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곳의 악행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무서운 것으로 그 공포상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요 한 번 보기만 해도 몸서리칠 정도입니다. 이 세상에 제한된 말을 가지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의 영혼이 있는 곳에는 언제 어디서나 단 일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고통뿐입니다. 빛이 없는 일종의 불이 끊임없이 붙어서 그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그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그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본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이라 부르는 영적 암흑 세계에도 많은 지역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각기 죄의 양과 성질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 거짓 습성이 되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오자 평상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거기서는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므로 아무도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모든 죄가 하나님의 피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이 죄는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그 무엇으로도 소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니 그는 자기 스스로의 거짓 안에 풀 수 없는 사슬에 얽매어 번민하며 위에서 오는 빛을 피하여 저 깊은 어둠 속으로 급히 내려가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안 하십니다. 회개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두 모두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